네, 안녕하세요. 별점 7 공룡 카드용 기초 데이터입니다. VR 공룡 게임을 만들면서 그 관련된 기초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찾아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걸 기초로 공룡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로사우루스부터 16가지 공룡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대략적인 컨셉, 알로사우루스는 어떤 공룡이다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앙킬로사우루스 또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브라키오사우루스, 목이 참 깁니다. 질로포사우루스, 그래서 볕이 두 개인 도마뱀이라고 하고요. 디메트로돈, 공룡은 페름기에 번성한 아주 오래된 공룡입니다. 오비랍토르, 백악기 후기에 있었고요. 파라사우로루프스는 백악기 후기 공룡입니다. 긴 머리에 볕이 있는데 2m가량 되고 그걸 통해서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프테라노도는 익룡이죠. 그래서 백악기 후기에 되어 있었고 성체는 이제 5.6m, 암컷은 3.8m 정도 됐다고 하고요. 벨로키랍토르 백악기 후기고 1.8m 정도 됩니다. 속도는 이제 1시간당 64km를 달리고요. 티라노사우루스 백악기 후기. 티라노사우루스 하면 쥐라기라고 생각하는데 백악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목도 쥐라기로 하려고 하다가 백악기여가지고 그래서 아예 하이다이노로 정하였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 9톤이나 되고 13m까지 자라는데 18m까지 커지네요. 대단합니다. 스테고사우루스, 이것이 쥐라기 후기 공룡입니다. 자, 트리케라토스, 티라노사우루스 하면 공룡도 많이 나오죠. 백악기 공룡입니다. 콤보소그나토스, 한 70에서 140cm 정도의 3kg짜리 짜리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공룡입니다. 데이노니쿠스에서 100kg까지 약간 성체가 되어 있고요. 백악기 전기 공룡이고 브론토사우루스는 쥐라기 후기 공룡입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공룡 카드에 잘 정리하였습니다. 기초 데이터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